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엔재 농장입니다. 오늘은 원무행정 그리고 도수치료사 이현기 실장이 같이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 바베큐! 바베큐! 네, 그래서 우리 고기를 종류별로 다 사와서 우리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혹시 고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고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충분히 샀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에 라면 10개를 또 샀기 때문에 우리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술도 있으니까 술 예. 드셔도 됩니다. 네, 이제 고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우, 너무 맛있어. 감자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참.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네. 다음에 좀 따가시죠. 포도가 저게 요 앞에 있는 포도 나무가 처음에 재작년 2년 전에 요만한 거 심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혀 안 자라더니 이게 언제 자라난가 싶으면 2년 되니까 확 자라서 지금 포도가 막 달리네요. 닭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부어주세요. 다 준비하셨나봐요. 네, 이게 닭갈비가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그래서 맛있어요 이게. 원래 네. 닭갈비 같은 거는 네. 사실 이제 남는 거 고기로 해서 닭 안 씌운 퍽퍽살로 많이 하잖아요. 아, 퍽퍽살이 아니고 이게 닭, 네. 닭다리 살입니다. 귀한 건데. 됐어. 저기. 여기도. 네, 여기도. 남부에 샀으니까 안 쓸 수 있다고 막. 아침 안 먹었어? 먹었어요. 다 안 먹고 왔는데 혼자 먹고 왔지? 저는 아침에 그래도 반 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한 그릇 반 먹는데. 한 그릇 반 먹었어요. 성기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먹고 있어? 누구야? 에? 맛있어, 맛있어. 어디 그 삶은데 싸도 익은 걸로 사도 그거 안 익었어, 그러면. 에? 아, 제가 먹고요. 익어서 먹어. 익혀서 먹어. 그러니까요. 한 잔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까?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선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잘생을 잘하는데. 딱 자기 직접 성급자한테 이렇게 딱. 군생활 잘했겠다. 잘생을 잘했다. 좋아요. 제대로 흘러가는 눈이 딱 보니까. 나는 안 닦아도 돼요. 안 닦아도 돼요. 어차피 또 나기 때문에. 다른 게 항상 만나서 이렇게 순순 항상 챙기고 다니는 거죠. 맞죠, 이거? 이거 음료수 마시세요. 그냥 드세요, 저. 이거 주문해 주십시오. 음료수 얼음. 뭐? 콜라. 콜라. 저, 좀 따라드리고. 맞아, 이거. 제가 따라드릴게요. 옆자리에. 그냥 그렇게 하면. 기대 말고 열심히 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난 안 먹고 저기 심사과장님 콜라 드시겠어요? 저한테 콜라 판타 드릴까요? 아니 그냥 드시고 뭐가 아니에요. 나 딱 그렇죠. 시원한데 얼음. 감사합니다.
이거 그거야? 너가 그 아이스크림. 어묵먹이다. 저기나 이거 마셔라 이거. 네, 이거 통째로 마셔 그냥 통째로. 뭐야 찰떡이야. 거북목이 아니에요. 지급병인데. 아, 거북목이면 이게 교정을 해줘야지. 도수 지뢰사가. 아, 네. 실장님 이거 아웃팅 하셨어요. 실장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로. 닭갈비 먹어도 됩니다 이제. 아직 드리겠어? 뭐 대충 먹으면 되지 뭐. 먹기 상당이야. 응. 괜찮아 이거. 기생충은 있잖아. 살짝만 익으면 다 기생충 다 죽어, 그렇지? 예. 응, 그러니까 먹어도 돼. 요즘도 이건 또 새음치가 아니라 다 이제 그 멸균 유통해서 새음치니까. 사실 그리고 기생충이 좀 있어야지 다이어트도 좋고. 옛날에 기생충 다이어트 있잖아. 네, 옆집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또 우리 먹으라고 고기랑 오이 무침 주셨습니다.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마호크 잘 익혀져서 자르고 있습니다. 잘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조금 육즙이 살아있으면서 겉만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우리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드시죠. 저 가위가 전가위예요. 제가 가져온 건데. 아,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이번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웰던이 돼서 너무 익혀가지고 좀 딱딱했는데 되게 부드럽네. 난 지난번에 토마호크는 왜 이렇게 딱딱한 고기인가? 이렇게 해서 생각했었거든. 스테이크 굽듯이고. 이쪽에 맞네. 이쪽으로 다 넣어야 되겠다. 대충 되고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어야 되나? 네, 덮어놨죠. 네. 소시지 한번 빚어보겠습니다. 네, 이야 머리 노릇하게 익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맛있겠다. 우와, 뽁뽁 소리가 나는데. 우와, 아,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야, 이거는 밤도 아니고 갈라지는 거. 이게 침이 보여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와, 우와. 자, 한 번 더 덮었다가, 예. 좀 이따가 다시. 예. 아, 맛있겠습니다. 네, 이제 소세지가 잘 익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야, 우와. 잘 익었는데요? 우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맛있겠어. 우와, 이야, 숯불에 이렇게 소세지를 구워 먹으니까 맛있겠습니다. 여기다 하나씩. 혹시 개수 세시는 거 아니죠? 제가 한두 개 정도 빼먹을 거 생각인데. 아, 다음에 많이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마지막에 라면을 먹어야지 개운하지 않습니까? 네. 네, 라면이 잘 익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해바라기 라면입니다. 계란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써보고 싶어요. 이야, 손소도 맛있어. 손소? 이야. 오. 이야. 이야. 멋있어 보인다. 이야, 대단한데. 야, 한 손으로. 우와. 집에서 많이 해봤나봐. 우리 병원 영양사님이 직접 이렇게 썰어서
예, 갖고 와서 파를 토핑 다 넣어주세요. 파는 많을수록 맛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맛있게 됐습니다. 주세요. 파를 좀 듬뿍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백봉이는 네. 구하 못했어요? 네? 백봉이 구하요. 백봉이 지금 알 품고 있습니다, 지금. 품고 있어요? 네, 품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 일단 먼저. 일로 오세요, 일로. 그새 우리 고기 먹고 나왔는데 네. 살짝 배가 좀 살짝 꺼진 것 같아요. 아, 예. 고기 언제 먹었습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우리 고기 먹은 것. 와. 근데. 계란 이거 누가 불었습니까? 와, 예술이네. 예. 우리 이현길 실장이 계란을 한 손으로 다 넣었어요. 와. 예. 한 손으로 깨는 방법. 역시 손이. 지금 라면 세 개를 더 급하게 지금 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어. 한 1분만 늦게 왔으면 이게 라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겉면이 참 좋더라고요. 겉면이 안 퍼지잖아. 예.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먹어도 안 퍼지고 좋아요. 특히 야외에서. 오늘 그 바베큐 파티의 마지막인 라면을 지금 맛있게 다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좀 남아있지만 예, 지금까지 UNJ 농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와~ 고맙습니다.